롤드컵에 첫 출전하게 된 페이커. 2013년 롤드컵 첫 출전을 앞두고 있었던 페이커. 제가 외국에 나간 게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되게 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 가서 좀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럴 것 같아요. 첫 해외 경기 출전에 설렜던 SK텔레콤 멤버들. 페이커에게 프로게이머는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갑자기 임팩트가 자랑스럽다는 듯 제보를 하게 되는데, 랭킹 1등 찍어가지고 섭외했어요. 임팩트의 말을 들은 페이커가 입을 뗍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공부하면서 게임하다가 그 한국 서버 오픈되고 나서 노를 좀 많이 했거든요. 좀 많이 하니까 랭킹이 올라서 섭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희 SK텔레콤에서 그 확정된 멤버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학생이었던 페이커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국 서버 오픈을 하고 나서 게임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랭킹이 올랐습니다. 1위를 찍은 페이커에게 프로게이머 제이가 들어왔는데, 그 팀이 현재 T1, 그 당시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렇게 페이커는 SK텔레콤 첫 멤버로 발탁이 됐었습니다. 페이커에게 그럼 SK텔레콤의 리더는 누군가요? 라고 묻자, 저희 팀 그 리더가 그 우리 푸만두 형인데 그 형이 사실 저희 팀의 권력자거든요. 사실 확인을 위해 푸만두에게 직접 물어보는데, 저는 서포터니까 팀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피글렛의 한마디. 전혀 아니에요. 그럼 푸만두는 어떤 리더인지 물어보자. 저희를 좀 조종하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잘해주시게 하는데 욕을 해요. 왠지 몰라서. 푸만두에게 욕을 자주 하는지 물어보는데, 저는 욕 한 번도 안 해요. 네? 욕 안 해요 저. 욕을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욕을 하긴 해요. 페이커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스트레스 풀라고 얼마 전에 화분을 샀는데, 두 개 정도 샀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SK텔레콤은 롤드컵을 출전하게 되는데, 첫 상대는 유럽팀의 레몬독스. 레몬독스는 유럽에서 2위를 해 롤드컵 진출하게 된 팀이었습니다. 페이커는 썸머 시즌에서 5.07 KDA를 기록 중이었고, 페이커를 설명하는 해외 해설진 발언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He might be just the best mid laner in the world. 왜냐하면 롤드컵 첫 출전한 페이커에게 세계 최고 미드라이너라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커가 상대해야 하는 레몬독스 미드라이너 누쿠덕은 3.49의 KDA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중 속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SKT.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SKT는 첫 번째 픽으로 페이커의 아리를 선택합니다. 픽이 계속 진행되고, 갑자기 수인을 고르고 웃는 누쿠덕. 수인 픽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누쿠덕은 대체 왜 웃은 걸까요? 2013년 당시 아리의 카운터는 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경기부터 카운터 챔피언을 상대해야 했던 페이커. 하지만 페이커는 딱히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이는데, 그렇게 페이커의 롤드컵 데뷔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경기 시작 5분쯤 0-1로 밀리고 있었던 SKT. 갑자기 일시 중단을 건 SKT. 페이커가 헤드셋을 벗고 무언가 말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 페이커.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된 채 게임은 다시 시작됩니다. 스레시의 그랩에 걸리고만 푸만두. 푸만두는 잘리게 되고, 2점 차이로 밀리게 된 SKT. 레몬독스 정글러가 뒤에 몰래 숨어 있는데,
또다시 푸만두를 자른 레몬독스. 이때 탑에 등장한 벤기와 페이커. 레몬독스는 급하게 피글렛이라도 데려가려고 하는데 페이커와 벤기의 백업으로 탑에서 이득을 보게 되고 누쿠덕은 페이커를 쫓아왔지만 늦고 맙니다. 레몬독스는 전략을 바꿔 페이커를 노려보는데 페이커는 바이의 스킬을 피하고 매혹을 맞춰 오히려 자신에게 갱으론 바이를 잡아냈습니다. 주변에 와드를 해두고 누쿠덕 암살을 준비 중인 페이커와 벤기. 누쿠덕이 귀환을 누르자 암살을 시도하는데 매혹을 아끼다가 누쿠덕이 도주할 때 매혹을 쓰는 페이커. 결국 누쿠덕 암살에 성공합니다. 바론 낚시를 시도 중인 SKT. 당시 페이커는 말파이트 공을 피하는 엄청난 반응 속도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바론을 먹고 있었던 SKT. 페이커는 바론을 막으러 온 레몬독스 정글러를 잡아냈고 이 모습을 본 해외 해설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ook at Dexter. He is gone. 그렇게 정글러를 자른 페이커는 누쿠덕을 잡아내고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며 미드 차이를 보여줬었습니다. 게임 내내 위협적이었던 페이커. 페이커의 암살에 등골이 서늘했던 쓰루시는 등을 한번 만져봅니다. 원딜을 노리는 상대 정글러에게 매혹을 맞춰 원딜을 지키고 정글러를 잡아냅니다. 유럽에서 피지컬 좋다고 소문난 누쿠덕을 마지막까지 잡아내며 롤드컵 첫 경기부터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페이커. 마지막엔 우물킬 퍼포먼스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페이커는 롤드컵 첫 번째 경기에서 레몬독스를 상대로 MOM에 선정되며 선수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떡잎부터 달랐던 페이커의 롤드컵 데뷔전 경기였습니다.